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도 2회 시행된 건축 구조 부분 여러분들하고 자, 기출 문제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는 늘 어렵죠. 네, 늘 어렵고요. 근데 1회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3번 같이 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합성보에서 강제보와 철콘크리트 또는 합성 슬래브 사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네요. 네, 스터드 볼트고요 자, 일반적으로 강제보가 있고, 강제보가 있고, 자, 이렇게 강제보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슬라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슬라브와 그 다음에 이 강제보 간에는 전단, 즉,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자고 그 접속부 분에 스터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터드가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분 볼게요. 단순 암기형 문제인데. <laughs> 자, 다음 중 내진 1등급 구조물의 허용 층간 변이로 오르는 것은 뭐냐. 자, 0 0 1로 자가 되겠고요. 자, 뒤에 붙은 hsx는 자, 요거는 뭐냐면 x층. 그죠? 이미의 x층에서의, x층에서의 층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층고가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참고적으로 2번 같은 경 0.010. 이거는 내진 특등급. 그죠? 내진 특등급의 기준이 되겠고, 그리고 0.020, 이건 내진 2등급의 기준이 됩니다. 네, 여기 문제 변형돼서 나오니까요. 네, 이것도 좀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반력 구하는 문제죠. 네, 단순한 문제고요. 자, 한번 따라오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단순 보에서 반력 r a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고, 자, 우리가 반력 구하려면은 이제 반대쪽에 모멘트는 제로입니다라고 놓고 이제 힌지 같은 경우는 자, 풀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모멘트 반대쪽에 모멘트 자, 시그마 v 는 제로다. 라는 것을 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모멘트 b 는자강 요소의 첫 번째 요소 RA 요소 이렇게 돌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그렇죠? 6m 한개 돌고 있습니다. 자, RA에 곱하기 6m 들어가고 그다음에 등변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형태로요. 자, 그럼 합력의 위치는 우리가 3등분을 하자, 3등분을 하자. 자, 그리고 자, 이 굵은 쪽, 그죠? 굵은 쪽에 이 3분의 1이, 자, 이 지점에서 합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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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간격은 2m 잡히고요. 자, 그러면 등변분포하중의 하중부터 보는데, 우리가 부호부터 정의할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게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로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하중 25 파기 몇 메타 총 하중은 3 메타 자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잡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우리가 2메타 잡았네요. 자 요게 제로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아래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아래로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면 얼마나 와요? 10킬로뉴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매우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네 구조역학의 정정보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44번 문제 보도록 하는데요. 자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어느 구간에서 가장 모멘트가 세게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을 자요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분포 하중을 받는 사변 고정 이방향 슬래브에서 모멘트 양이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 자 우리 일반적으로 모멘트 양은요. 장변과 담변이 있으면 장변과 담변 있으면 담변 쪽에서 크게 나고요. 단변 쪽에서 크게 나고, 자 그리고 자 중앙부하고 단부가 있으면 제 고정단에서는요, 고정단에서는 단부 부분, 중앙부가 아니고 단부 부분에서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변이면서, 즉 단변은 이쪽 부분이 되겠고 단변이면서 단부, 즉끝 부분, 중앙부와 단부, 이끝 부분 어디입니까? 다 부분에서 크게 발생을 하겠네요. 자 어떤 모멘트로 부모멘트로 크게 발생을 하죠? 정모멘트, 자 부모멘트, 정모멘트. 모멘트.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네요. 자, 45번 문제 한번 가 볼게요. 자, 45번 문제는 강도 설계법에서 양단 연속 1방향 슬래브의 스팬이 3000m 3000 밀리미터겠죠? 네, 3000m면은 자, 엄청나게 큰 네, 스팬이 되게 되는데 3000mm겠죠. 그죠? 3000mm일 때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슬래브의 최소 두께를 계산한 값에 오른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짐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 자, 근데 이제 표준 조건인지 아닌지를 보고 자, 별도의 추가적인 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해 줘야겠죠. 자, 표준 조건은 자, 2300kg/세제곱m. 보통 콘크리트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 항복강도, 철근 항복강도가 400MPa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표준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보통 중량 콘크리트고 항복강도가 400MPa. 이게 표준 조건이에요. 그러면 식은 간단해집니다. 자, 여기 일방향 슬래브의 스팬이 3000mm다. 그리고 양단 연속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 들어갑니까? h는 28분의 l. 즉 여기서 l은 스팬 자, 스팬의 길이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28분의 스팬 길이 3000mm. 3000mm. 자, 요거를 계산하면 간단하게 107.1mm.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6번 문제 보자. 자 다음 구조용 강재의 명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SM 스틸 마린 그 용접 구조용이고요. 네 맞네요. SS 자 스틸 어, 스럭처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맞고 스틸 뉴어 자 스틸 뉴자 요건 이제 건축 구조용 강재죠. 그냥 건축 구조용 강재, 건축 구조용 강재입니다. 건축 구조용 강재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건축구조형 각형 탄소관관은 우리가 스틸 뉴에다가 rt 그죠 탄소관관이라고 하는 rt를 갖다 붙여줘요 그죠 강관 형태 snrt 자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예전에 이제 여기 snrt가 아니었고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 불어요 그죠? 그게 개정이 됐죠. 몇년 전에 그 개정된 것을 반영하려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구조용 각형 탄소강관은 S-N-R-T로 표기가 되고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G-T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맞네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설계전단강도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 인장 접합부의 자 강도 한계 상태에 따른 고력 볼트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봤네요. 고력 볼트의 설계 전단 강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고력 볼트의 설계 전단 강도는요. 자, 우리가 식으로 여러분들 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네. 파이 강도 감소 계수의 rn 그죠 네. 이게 설계 전단 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설계 전단 강도는 자, 강도 감소 계수 파이 자, 곱하기 제가 한글 써 드릴게요. 네. 공칭 전단 강도 공칭 전단 강도 전단 강도. 자, 그리고 곱하기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인데, 볼트의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 그리고 이건 볼트의 단면적. 볼트의 단면적. 볼트의 단면적이죠. 자, 요렇게 뽑고 나서 볼트의 개수를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한꺼번에 할게요. 여기는 볼트의 개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트 개수. 자, 그럼 하나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도 감수 개수 파이가 0.75로 어, 잡혀 있구요0.75 잡혀 있고, 자, 그리고 공칭 전단 강도 얼마 잡혔어요? 500 메가파스칼. 자, 그래서 500 메가파스칼은 우리가 5 0 0뉴턴퍼 밀리메타 mm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보기 중에서는 킬로 뉴턴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단위 환산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어, 단면적 부분 보면 단면적 부분 단면적 부분은 자 구해줘야겠네요. 그죠. 단면적 부분 자 우리가 볼트에 원형 구멍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원형 구멍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 자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4분의 파이 d 제곱, 원형 단면적의 자 면적이기 때문에 원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 구해주시면 4분의 파이의 자 여기서 직경 얼마 나왔죠? 22짜리죠, 그렇죠? 22짜리입니다. m 22짜리 자 그러면 곱하기 22의 제곱 자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곱하기 뭐예요? 볼트의 개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500, 자, 570, 커마 그죠? 렇570,199 커마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 최종적으로 킬로 뉴턴으로 봤기 때문에 나누기 1000 해주면 570 킬로 뉴턴. 이렇게 최종적으로 뽑히는 문제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그 다음에 4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48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스팬이 8000mm이며 자, 보 중심의 간격이 3000mm인 합성보. 자, H 규격 전크림이 없습니다. 자, 강재 콘크리트 두께 150mm 로 합성보를 설계하고자 한다. 합성보 B의 슬래브 유효 폭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합성보 B의 슬래브의 유효 폭. 즉 우리가 슬래브 유효 폭. 자, 여기서 여기까지 유효 폭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유호폭이 얼마냐 자유호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작은 값으로 정리 하죠 그 중에서 작은 값으로 좀 정리를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첫 번째는 양측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죠 양측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중심간 거리로 하나 잡고요 자그 다음에 스팬의 스팬의 얼마? 4분의 1값 자, 요두 개를 구한 다음에 둘 중에 작은 값을 자유효폭으로 결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측의 슬래브 중심간 거리는 자 우리가 슬라이브 폭이 똑같이 우리가 3천 3천 요 중앙을 찍고 중앙을 찍고 하면 똑같이 얼마가 나와요? 3천이 나오겠네요. 그죠? 3천. 자 요거는 이제 3천 이렇게 잡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스페이 우리가 8천이 나왔죠? 스페이 8천 주어졌고요.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얼마? 20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답 몇 번이죠? 네, 작은 거. 2000mm.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9번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네, 애매한 문제. 자, 철근 콘크리트 보 설계 시 적용되는 경량 콘크리트 개수중 자, 모래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경우에 적용되는 개수값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모래 경량 콘크리트 기본적으로 람다 값 경량계수 얼마를보면 0.85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요 값이 맞아요. 우리 시방서도 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0.85.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 가까운 0.82가 정답이었어요. 네, 3번이 정답이고요. 요럴 때는 가장 가까운 거 찍으시면 됩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우리가 만약에 전경량 자, 콘크리트다. 그렇죠? 전경량 콘크리트다라고 하면 0.75. 전경량 콘크리트다. 콘크리트다라고면 0.7홀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일반 콘크리트, 보통 중량 콘크리트다라고면 1.0이에요. 보통 중량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는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가까운 거 0.8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어려운 문제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50번 문제. 자, 도심축의 빗줄, 그죠? 사선 친 부분의 단면 개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가 아, 도심축에 대한 빗줄 친 부분의 단면 개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를 반으로 나눠보면요. 자, 반으로 나누면 이게 도심축이 될 거예요. 도심축이 되고요. 자, 도심축부터 끝까지 거리를 우리가 y라고 잡을게요. y라고 잡자. 그렇죠. 자 y라고 잡자. 자 y라고 잡고 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y라고 잡고 들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단면계수 값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z 값 단면계수 값자 z 단면계수 값은 어떻게 뽑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6분의 b치 제곱 이렇게 볼수 있지만 자 그렇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자 y에다가 자 y분의 자 우리가 뭡니까 단면이 차 모멘트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y 단면 2차 모멘트. 자, y 값은 우리가 얼마 잡혀요? 전체 60이고 그것의 반이기 때문에 30cm, m 를 일단 잡아놓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일단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i 값 보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 i 값. 자, i 값은 전체 단면에서 전체 단면에서 자 빗금이 쳐져 있지 않은 단면 요거를 빼주면 되게 되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12분의 자, 전체. 자, b가 요거고 라지 b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라지 h. 그렇죠? 라지 b 40 곱하기 그다음에 h 3승이죠? 자, 12분의 bh 3승. 그죠 60의 3승 이렇게 전체 나오고요.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스몰 b라고 할게요. 스몰 h라고 하자.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빈 공간. 자, 스몰 b가 얼마입니까? 20으로 줘졌고요. 곱하기 얼마? 30에 3승 이렇게 주어지죠. 자,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봤더니만 675.000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위쪽에 그대로 넣어 볼게요. 675,0000. 자, 그거를 뭘로 나눠죠? 30cm. 요걸로 나눠 주죠. 자, 요거 나눠 주면 최종적으로 얼마 나옵니까? 자, 22500 나오네요. 22,500리 mm. 3승.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단면 계수 값을 이렇게 잡아주자. 중립축으로부터 거리, Y 부분을 뽑아주자.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51번. 자 51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 보에서 자 부재 길이가 자두 배로 증가할 때에 증가할 때 보의 중앙점 최대 처짐은 몇 배로 증가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이 단순 보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보의 처짐 양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중앙부가 최대 처짐이 나오니까요. 네, 델타 맥스 하면 384. 이 i분의 자5 오메가 l 4승 요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문제죠. 자 근데 요거를 몰라도 돼요. 그죠? 앞에 있는 계수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요 관계성만 갖고 들어가면 다 문제 를풀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계수는 모르고 요 관계성만 갖고다 된다. 왜냐면 자, 우선 부제의 길이 뭐를두배 늘렸대요. l을 두 배로 늘렸다. 부 배로 늘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여기다 가 l에다가 뭘 집었는데요? 어 2의 l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요것에 4승입니다라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2의 4승을 해주면 얼마나 옵니까? 16 이렇게 나오죠. 그죠, 16.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1l일 때에 비해서 2l이면 요게 2의 4승이 16이기 때문에 전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배만큼 커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기본적인 문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판별로 옳은 것은 뭐냐? 자, 판별 문제 나왔네요. 근데 판별 문제 나왔는데, 자, 8번 형태의 8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보면, 우리가 판별 문제, n 차는 그죠? 부정정차 수, n 차는첫 번째, 뭐래줘요? 반력수에다가요. 반력수죠. 동그란 반력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반력수에다가 그 다음에 부재수를 더하고 부재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강절 점수를 더하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절점수를 빼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반력이다. 여기는 이제 고정 지점이기 때문에 반력이 모멘트 수직 수평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부재수는 체킹을 해가면서 보셔야 돼요. 자, 1번 부재, 1번 부재, 2번 부재, 3번 부재, 4번 부재, 5번 부재, 6번 부재. 이렇게 나오죠. 6번 부재. 자, 그리고 강절점수. 자, 요게 중요합니다. 강절점수. 자, 1번과 2번이 하나 강절점이 되고요. 1, 2번이 합쳐진 다음에 6번하고 붙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절점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1번, 절점, 1번 강절점, 2번 강절점 자, 마찬가지로 2번과 3번이 붙죠. 자, 거기서 하나 찬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붙인 다음에 또 5번이 붙죠. 그죠? 이거 두 개가 발생하죠. 그죠? 3번과 4번 강절점. 그다음 여기는 하나만 발생하겠네요. 그죠? 5번 강절점.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5, 마이너스. 그 다음에 꼭지점. 네, 여기에 중요하죠? 꼭지점. 자, 절점수. 꼭지점 보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것도 꼭점이에요.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7.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얼마 나오면 제로 나오네요. 그렇죠? 제로. 제로가 나온다. 자, 정정구조물이에요 정정. 정정구조물입니다. 정정 그렇죠? 정정구조물. 우리가 제로가 나오면 정정구조물이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음의 수가 나왔다. 음의 수가 나오면 불안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같이 한번 보죠. 자, 화라 중에, 자, 영양 면적 산정 기준으로 오른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화라 중 산정에서 기본적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개념적 지식이죠. 자, 1번, 부하 면적 중 캔틀레 부분은 영양 면적의 단순 합산. 자, 부하 면적의, 자, 부하 면적을 할증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단순 합산이고요. 자, 1번 정답 되고, 2번에 기둥및 기초에서는 부하 면적이 몇배 봅니까? 4배를 봐요. 그죠. 4배의 영향 면적을 4배를 보고, 자네 보에서는 부하 면적의 2배를 봅니다. 2배, 2배를 보고요. 그다음에 슬래브에서는 부하 면적 단순합산. 그죠. 단순합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1배야. 그냥 1배, 한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로 똑같이 단순합산. 단순합산이에요. 단순합산.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공부할 때캔틸레버슬래브 묶어서 단순합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5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보죠. 자 인장력을 받는 원형 단면 강봉의 지름을 4배로 하면 4배로 하면 수직 응력 또는 기준. 응력도에 얼마로 줄어들겠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수직응력도라고 하는 시그마라고 하는 건요. 자, A 분의 면적 분에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원형 단면 강봉이기 때문에 원형 단면 같은 경우 면적 뽑아라라고 하면 원형 단면의 면적을 뽑는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피. 자, 근데 문제에서 자, 강봉의 지름을 4 배로 했답니다. 그죠? 강봉의 지름, 즉이 지름 d를 몇배 했대요? 네배 했대요. 네 배. 요거를 네배했요네 배. 그렇죠? 네 배했다. 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을 보면 이네 배기 때문에 4의 제곱해서 최종적으로 분모 쪽에 1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자, 1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16.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존 응력도 4배가 할증되기 전에의 기준 응력도에 비해서는 분모했으니까 16분의 1배만큼이 차이가 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자 균열 모멘트네요. 자 55번 문제 균열 모멘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열 모멘트 부분. 자 보통 중량 콘크리트를 사용한 그림과 같은 보의 단면에서 외력에 의해 힘 균열을 일으키는 균열 모멘트 값으로 오른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균열 모멘트 값 물어보면 일단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균열 모멘트 값. 균열 모멘트 값은 단면 개수 곱하기 파괴 개수.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면 개수는 6분의 b h 제곱으로 뽑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파괴 개수는 0.63에 0.63에 람다에 루트 자 압축 강도 fsk 이렇게. 들어가 준다는 공실 갖고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공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자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자 6분의 자 b 값 얼마죠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가 h 예요 h 자 그러면 300에 곱하기 얼마 자400 500이 되겠네요 자 근데 단위 주의하세요 지금 우리 전부 다 뭘로 풀고 있죠 밀리메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이따 들어가는 FCK도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뉴턴퍼 밀리메타 제곱으로 푸니까 뉴턴으로 또 풀고 있는 거예요. 자, 단위를 기억을 하자. 자, 곱하기. 자, 0.63에 보통 중량 콘크리트죠? 그럼 람다 중량 개수는 1.0이 되겠고요. 루트는 얼마? 27 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40919700이 나와요. 40919700.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요. 뉴턴. 그렇죠? 네. 뉴턴 밀리메터가 나오겠습니다. 밀리메터 균열 모멘트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 여기 이것만 보고도 원래는 이제 여기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앞에가 409가 돼있으니까그죠 푸는데 정식적으로 보면 자 밀리메타를 메타로 바꾼다. 공 3개 지워버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자, 우리가 뉴턴에서 킬로뉴턴 바꾼다. 또공 3개 지워버리고요. 근데 거기 소주만 찍혀있으니까 40.9. 그죠공 6개 나가는 겁니다. 그죠 네, 정답은 40.9 킬로뉴턴 메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6번 한번 가보자 네 56번 좀 어려운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은 부정적 라면에서 a 점의 모멘트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네요 a 점의 모멘트 자 a 점의 모멘트 자첫 번째 자 우리가 여기서 강비로 나눠주는 것부터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두 가지 부제가 있어요 자 va 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va 와그 다음에 v c 가 있어요 그죠 자 모멘트 va 와 모멘트 bc 자 그러면 강비를 나눠 볼게요 df 에자 bc 가 있고 그 다음에 강비 df 에 ab a 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강비를 보면 전체 강비 k는 1 k는 2 그죠 시그마 k 의 시그마 k 분에 해당 그죠 k 에 v c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모든 k 를 합쳐 보니까 1 플러스 2 네요 3분의 자, 그 다음에, 자, BC 같은 경우는 두개 갖고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뽑아 놓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역시 3개 중에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뽑아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B를 한번 여러분들 뽑아 볼게요. 모멘트 B. 여기가 어려워요. 그죠? 모멘트 B를 뽑는데, 자, 요거는, 자, 얘를 딱 끊어서, 딱 끊어서 갖고 들어가줘야 해요 갖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딱 끊어서 요 그림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B쪽이 강결점이죠? 그죠? 자, 이렇게 B. 자, 그 다음에 C. 자, 여기에 지금 등분포화중이 이런 식으로 깔려있는 거죠. 그죠? 렇 이렇게 깔려있는 거다. 얼마? 10km 뉴턴 퍼 메타의 등분포화중이 깔려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정 어떤 보에서 등분포화중이 작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때 B점에서, 즉, 채 외곽 쪽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뽑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모멘트 b는 12분의 12분의 오메가 l 제곱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뽑습니다. 그죠? 자, b 쪽에 모멘트 산출공식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b 점 모멘트 산출공식이에요 12분의 오메가 l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는 얼마 잡혔어요? 10. 킬로뉴턴/퍼메터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L은 얼마요? 1 2 m 접 잡혔네요. 그렇죠? 1 2 m 접 잡혔다. 자, 1 2 m 의 최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120이 나와요. 그렇죠? 120이 나온다.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BA 전체적인 BA의 모멘트 배분을 볼게요. 모멘트 BA의 uh, 배분을 보자. b 부분. 자, 전체 모멘트. B점이 중심이니까 전체 모멘트 120으로 잡고요. BA 쪽으로 지금 얼마 할당 됐어요? 3분의 1만큼 할당. 좋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계산하면 40이 나오죠. 40. 자, 여기에 두, 요 전체 구간에서 4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이 또 나눠간다 그랬죠? 그러면 A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나누기 2로 나눠 갖는다. 그죠? 모멘트 A, B. 이렇게 표현할게요. A가 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0에서 다시 한번 나눠갔죠. 2 분의 1로. 그래서 20 킬로뉴턴 메타 이렇게 세종적으로 뽑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관건은 이거였어요. 그죠? 네. 요 푸는 방식은 메커니즘은 쉬워요. 메큼 메커니즘 쉬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양단 고정 지점일 때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양 끝단에서 작용하는 모멘트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요 공식이 자, 주요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50 7번 문제. 계속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간단하게 풀수 있죠? 층방정식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층방정식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부정정 라멘의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서 P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네. 자, 요거는 층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 문제용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뭘 하나? 층방정식으로 구해라. 층방정식. 자, 층방정식으로 구해라. 층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모멘트의 합. 그죠? 재단모멘트의 합. 모멘트 합. 그죠? 재단모멘트. 재단모멘트라고 하는 건 부재의 끝부분에 작용하는 모멘트. 그죠? 부재의 끝부분. 부재의 끝부분. 끝부분에 작용하는 모멘트. 끝부분 작용모멘트. 자, 재단모멘트 합. 자, 그리고, 자, 층고. 나누기 층고. 층고.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죠. 자, 먼저. 자, 친구부터 볼게요. 친구는 얼마죠? 4m. 한단에 나오죠. 4m. 친구 4m 나오고요. 분해 자, 분해 재단 모멘트의 합. 자, 다 끝단이에요. 지금. 그죠다 끝단. 자, A의 끝단에서 40kN. 자, 그다음에 C단에서 끝단에서 20kN. 그리고 D에서 20kN. 그다음에 B에서 40kN. 다 끝단이네요. 그죠 전체 그냥 더해 주십시오. 그죠 전체 더 보자. 밑부터. 40, 20, 20, 40. 40, 20 플러스 20 40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3 0킬로미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네 층방정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제였다 자 됐구요 그 다음에 58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KDS에서 철공기토 구조에 최소피복도께를 규정하는 이유로 자 옳지 않은 것 보기 어려운 건 뭐냐 최소피복도께요 자, 철근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요그 다음에 철근의 화해 방지. 이거는, 자, 철근이, 자, 불이나 화재에 의해서, 자, 해가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 내화성 개념이고요. 자, 철근의 부착용 확보.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 방지요. 자, 콘크리트 동결 융해 방지는요. 자, 물때에 발생하는 거예요. 물때에 동결 융해라고 하면 물때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우리 콘크리트 안에서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죠. 그래서 팍 깨지는 현상을 동결 융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결 융해 물하고 을결되기 때문에, 자. 골재 갖고 있는 함수량, 골재 함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는 자유수, 그렇죠? 콘크리트 안에 자유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골재 함수량을 컨트롤한다거나, 자그다음에 자유수의 양을 컨트롤한다거나, 물시멘트비를 컨트롤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규결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5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59번. 자, 인장이형 철근 및 압축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형 문제네요. 1번. 자, 계산에 의하에 산정한 인장이형 철근의 정착 길은, 자, 우리가 철근은 인장, 압축보다는 인장이 중요합니다. 정착 길이 더 길어요. 자, 항상 200mm 이상이 된다? 아니죠. 몇mm 이상이어야 돼요? 얘는 300mm 이상이죠. 300mm 이상.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산에 의해 산정한 압축형 철근의 정착길이는 항상 200mm 이상. 오케이. 자, 3번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 철근 내에 있는 개개 철근의 정착길이는 다발 철근이 아닌 경우에 각 철근의 정착길보다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 철근에 대해서는 20%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 3개를 뭉치게 되면은 두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두께 늘어난 것을 다 감안하고 안에서 자 정착량을 줄여주는 게 아니고요, 정해 줄여주는 게 아니고, 자 두께가 늘어나지만 두께 늘어지지만 그 두께에 맞춰서 정착량을 줄이지 말고 그 정착량에다가 할증을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개별로 통한통그죠한 통으로 돼 있는 한 통으로 크게 돼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세 개가 뭉쳐서 이렇게 그만한 부피를 차지하는 것과 둘은 다르죠. 이게 훨씬 강해요. 이거보다 세 개가 합쳐 다발이 된 거보다 이 훨씬 강하다고 큰거 하나가 그 때문에 세 개로 돼 있는 거는 비록 두께는 둘레는 이렇게 되지만 자 둘레 는 이렇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정착을 할 때는 정착 길이의 요 두께를 반영해서 정착 길을 잡았을 경우에 요렇게 끝내지 말고 자 너는 좀더 약하니까 할증 줄게 조금 더 길게 해몇 프로 길게 자20% 정도 길게 정착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네 개가 다발로 묶였다. 4개가 다발이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를 할증 주냐면 33% 만큼 할증을 줘요. 할증. 그렇죠. 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단부의 표준 갈고리에 있는 이형 철,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기 는 항상 8배. 자, 공식이 있게 8배 이상. 그다음 또한 150mm 이상이 된다. 자, 맞는 얘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을 갖고 가면서, 자, 동시에 하중점을 기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프로토타입.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우리가 단순 지지에서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반력이 4개가 되고, 그거를 해소해서 정정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에 핀이 하나 박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정구조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경우에, 자, 우리가 반력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죠? 발력은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퍼지려고 하니까, 펴지려 하니까 이렇게 잡아주려고 발력이 잡힐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이 모멘트도가, 자, 이렇게 잡혀요. 그렇죠? 모멘트도 자, 문제도 안 읽고 제가 바로 하네요 문제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 힘 P가 작용할 때힘 모멘트 0이 되는 건몇 개냐? 그렇죠? 그럼 힘 모멘트 그려놓고 0이 되는 것을 찾아봐라 라는 내용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잡히고요 그렇죠? 이건 프로타입이에요 프로타입, 자 이렇게 잡힙니다 자,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로 상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멘트 이렇게 쭉 올라가요 자 여기서 P로 누르게 되면 이쪽에서 상당히 큰 모멘트가 받게 되는데 자 가장 최대 모멘트가 받,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최대 모멘트다 여기가 최대 모멘트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훅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훅 내려가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뭐야 또 힌지가 잡혀있어요 힌지는 모멘트가 무조건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겠죠 이건 좀 크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각도가 좀안 맞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튀어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메커니 볼게요 이 프로타입 이렇게 잡는다 잡는다. 자, 여기서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t 올라온다. 그 다음에 최대가 나온다. 최대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준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공교롭게도 제로다. 그래서 올라간다. 다시 이 부분. 이거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프로타입. 이렇게 들어가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잡혀요. 자, 그럼 여기서 제로가 되는 지점은 뭐, 뭐, 뭐냐면 첫 번째 이거. 그죠? 렇 여기가 제로죠. 출발할 때 제로. 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그렇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잡히죠? 자, 세 개.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렇죠? 네 개. 이렇게 잡히겠네요. 총몇 개? 네 개가 잡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토타입,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 자, 일단 날개 그려주고요. 날개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하중 피점 자, 날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끌어, 밀어 올리는 거죠. 발려로 밀어 올리니까 이거쭉 올라가요. 쭉 올라간다. 그리고 하중 잡히는 곳에서 이렇게 최대값을 플러스의 최대값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밀어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의 제로다. 제로점 지나가 주고요. 그렇죠? 똑같이 밀어 올리니까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프로타입으로 그대로 내려주고. 그러면 제로가 되는 지점은 힌지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 힌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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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여기 힌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지점에 이 힌지가 생략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힌지 부분이 항상 모멘트가 제로다라고 놓고 우리가 반력 구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1회차, 자, 2021년 1회차에 비해서 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게 출제된 회차예요 그죠? 네, 1회차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조 쪽에서 점수를 좀 따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